네, 작년 이맘때쯤입니다. 우리은행 민영화가 첫발을 내딛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. 그러나 아직도 우리은행 지분 일부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잔여 지분 매각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봅니다. 정윤형 기자. 네, 우리은행이 나와 있습니다. 네, 정부가 우리은행의 잔여 지분을 연내 매각하려다가 이 계획이 무산이 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우리은행에 남아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올해 매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은행은 최근 채용비리 사태로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받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. 예. 또 채용비리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임하는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지분의 연내 매각이 이행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. 정부가 우리은행과 지분 매각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데 이 실무를 지휘할 은행장이 공석이라 매각을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현재 우리은행은 무엇보다도 차기 은행장을 뽑는 일이 급선무입니다. 네, 차기 은행장 뽑는 게 급선무다. 그러면은 우리은행에 남아있는 정부의 지분 언제쯤 매각이 될까요? 정부는 내년에 7%의 지분을 파는 잠정안을 마련했습니다. 예.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인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이 우리은행 주식 지분율 7%에 해당하는 4,700만 주를 매각 대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. 예. 일단 예산안 반영을 위해 7%라는 목표치를 잠정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후임 행장이 뽑히고 조직이 안정화되면 정부가 잔여 지분 매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내년에 7% 지분만 매각된다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. 현재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18.5%입니다. 이 때문에 우리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.